아니, 이거 흔들지 말고, 있어봐. 이미 사주는 간파했고, 이거 흔드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니, 진짜로? 이거, 그거 써가지고 그것만 한 거, 아니지. 화장품만 쓴 화장품만 거예요? 썼는데 지금 얼굴이 그 모양이야? 그렇게 예뻐? 아, 그 지금 땀 흘려서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지금. 너무 더워서. 나도 그렇게 될수 있을까? 당연하죠. 쓰자마자 바로 반짝반짝거릴걸요? 인셀덤이 한 번도 뭐지? 안 써보셨어요? 나 들어봤거든? 그 아는 뭐 저기가 뭐 그랬다고 뭐 근데 뭐 루비젤이랑 뭐 이런 거 아셀. 그거 뭐지 신도들이 한다 그래가지고 써봤어. 근데 나 좋은지 모르겠고 나는 지금 피지오일만 바르는 상태거든. 제가 옛날에 피지오일만 발랐어요. 근데 너무 건조해서 원래 화장품이 투자 안 하는 나도.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 놓고 나니까 계속 기미 잡티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제 옆에 언니가 또 인쇄도 하고 있었고 한번 그래 이따 언제 풀세트 써보겠나 싶어서 써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반딱반딱거리는 거 원래 좋아했는데 화장도 안 하는 성격이고 그거 썼는데 너무 괜찮길래 그럼 니 싸게 써볼래? 이렇게 돼갖고 싸게 어떻게 쓰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사업을 시작을 시작한 거지. 했는데 주변에 이제 오빠 친구들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이 정도는 내가 팔수 있겠다 싶어서 싹 팔은 2주 만에 본전치기 됐죠. 다 그냥 이제 내 피부 보고 이제 다 사게 된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은 계속 재구매해서 계속 쓰고 있고. 근데 이제 영천 내려가니까 이제 텐션이 떨어져서 제가 원래 구미에 있었거든요. 구미에 있다가 10년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영천으로 내려가서 이제 1년 됐거든요. 이제 텐션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저만 계속 쓰고 있죠. 좋으니까. 싸게도 쓰고 있고. 너 그게 진실로 성수들 앞에서 그게 진심이면 아 근데 우리는 진짜 한번 우리 써보시면 아실 나도 거예요. 살래. 한번 써보세요. 제가 연락 따로 드릴게요. 내 요새 뭔가 마음이 피폐해지고 계속 자외선 노출에 마당에서 피방울 먹고 작두를 타고 이러면서 나도 완전 갔거든. 나 동안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 요새 완전 다 틀려 처먹었어. 이것도 히피펌이랑 유행한다라고 했는데 다 틀려. 풀고 다녀야지 히피펌. 올해 너무 길어가지고 감당이 안 돼. 그래가지고 파마를 했는데 지금 이 모양 꼬라지가 아니 이렇게 근데 피부 됐어. 좋으세요. 피부 좋은데 나는 와 뭐지 근데 영천에 이쁜 애들이 이렇게 많구나. 괜찮아요. 아니에요. 근데 얘 진짜 좋아요. 괜찮다. 근데 재밌다. 재밌는데요. 내가 차단했어요. 뭐? 너무 재서. 그러니까 그럼 오빠랑 이렇게 나무래다. 콧대가 높다 카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래서 너무 나는 감정 낭비를 하기 싫고 어차피 네 입장 알고 내 입장 알고 그냥 쌤쌤으로 그냥 보고 싶을 때 보고 하고 싶은데 계속 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만 계속 기다리게 오기 되고 영천에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이 감정 낭비가 너무 짜증 나니까 그냥 전화번호하고 싹다 차단했죠. 그냥. 그냥 그 차단한 지 이제 한달 됐거든요. 연락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오겠어요. 네. 그래서 전화번호는 살짝 차단 아, 그러면 풀어놨거든요. 잘했어. 좀 있으면 괜찮으니까. 이게 연이 있어. 연이 있고, 재밌어. 재미있는 적이들이야. 그랬는데, 여기 지금 이제 중간에 이제 낑긴 게, 낑긴 거는 너하고 완전 상극이거든? 완전 상극이야.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저기 내버려둬. 그냥 지는 지거 하고, 너는 너거 하면 될것 같아. 크게 마음이 안 간다며. 중간에 있는 애가. 그러니까 걔 밑에 있는 애 저기 하거든. 또좀 이렇게 그냥 재미 삼아, 벗삼아, 친구 삼아. 응? 그리고 티키타카 하다가 보면 나중에 뭐 뜯어내기 힘들어질 수 있다. 얘가 붙지 않아서 그렇지, 붙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붙으려 그러면 있잖아. 그 자석이 떨어지지를 않는 자손이야 성격이. 그러니까 신중한 걸 떠나가지고.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이렇다 그래. 얘가 이제 할머니 성수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감이라는 표현도 너한테 써지게 되고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근데 얘가 이렇게 붙었다 하면 나중에 네가 망쪼드는 경우도 있어. 아씨 이거는 너무 오반데. 이렇게 되면 또막또네 성격에는 또 이게 안적이 할수 있거든. 그러니까 쟁취하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면 얘는 쟁취하는 거에 의미를 두는 아이가 아니야. 너하고 정반대 성향이기 때문에. 너는 자꾸 이렇게 푸쉬를 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안 되니까 약이 오르고 막 짜증도 나고 막 이제 이래서 그런데 얘는 그런 스타일이 못 돼. 그냥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가 만약에 어떤 걸 계기로 인해 가지고 너하고 이 집 밑에 자손이랑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골치 아파 선생님 좀 떼주세요 할 수도 있어. 얘 성격이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지나치게 기분 나빠하거나 자존심 상해하거나 안 그래도 될 것 같아 조금만 있어. 그러면 우연한 기회에 다시 보게 된다. 아 너무 외로우니까 영천에 있으니까. 중간애가 신랑이거든요. 그래 알아. 근데 외로워요. 외로워 죽을 것 같아서.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그 성격 자체가 말도 없으니까 내가 이래도 응, 저래도 응, 화를 내도 응, 기분 나쁜 말을 해도 응. 내가 이 정도 해도 되나 할 정도로 말을 심하게 해도 응. 그 너무 했다 하면 내 혼자 울고 불고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고 헤어질 수도 없고 그건 아니지. 네, 놓을 수도 없고 그 외로움이 요새 최근에 외로움 때문에 뒤통수 하는데 까인 적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는 말인데 그래도 씨 먹는 밥이 얹히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약 맞는 기수가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다려 조금만 외로운 김에 쟤하고 어디 댕겨. 그래서 만나고 있어야 돼. 그래 그래 쟤하고 너무 외로워요. 나도 외로워. 외롭다는 소리 좀 하지 마. 씨발 나 그 외로움에 신달을 잃었어. 아 진짜요? 하 외롭다고 지랄하다가 나는 신달을 잃었다고. 아 진짜요? 나도 외로워. 나도 씨발 난 진짜 외로워. 나는 중국에 지금 우리 신랑 못 본 지가 지금 4년 됐어. 나보다 더 외로워? 성수가 함께해서 안 외로울 것 같지? 외롭군? 아니 중간에 그 지금 고깃집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영천에. 그냥 내버려 둘까요? 내버려 둬.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안 돼도? 내버려 둬. 10만 말을 해도 안 되거든요? 내버려 둬. 대화가 안 되니까 얘는 네. 중간에 있는 애들은 애는 그냥 내버려 둬. 그냥 나는 이제 내가 외로우니까 그냥 쟤나 만나고 그럼. 그냥 애나 키우고 그럼 이게 적당해. 나한테 만나겠네. 일단은 그렇게 해. 일단 그렇게 하고 나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 곧? 언제요? 그 날짜를 말해주세요. 날짜는 모르지. 그거 알면 내가 외롭겠니? 그거까지도 모르는데. 저 영천 와서 1년 동안 잠깐 밑에 때문에 잠깐 좀 재밌다가 그래. 잠깐 재밌었는데 저 하루 종일 가고 몰래 탐방만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려고 해봐도 없고 그렇지, 그렇지. 뭐 내가 뭐 친구가 있나 뭐가 있나 애만 보다가 인쇄돈도 지금 손 놓은 팔자고. 아 그래서 제가 상가를 내려고 했거든요. 인쇄돈 낼까요? 영천에? 그건 아니야. 영천은 아니야. 영천은. 이미 영천하고는 안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동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 너는 일단 기본적으로 영천에서 쟤하고 지금 둘이 섞기가 그러니까 야 너네 둘이 나이트클럽 가도 소녀시대 줄 알 것 같은데? 그걸 안 가서 문제죠. 안 가잖아요. 이름 뭐야? 쟤하고 상의를 좀 우리 셋이 좀 해봐야 되겠네. 야 너 그거 나 좀 주워 알았지? 내가 빈말하는 거 아니야?